지금 작업하는 내내 자꾸 카메라가 끊어지는데. 맞아.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어디까지 하다 끊겼나? 나 카메라가 지금 중간에 끊겼어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몇 개를 좀 꺼주면 괜찮더라고. 이게 컴퓨터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은 찬이와 함께 여러분 딜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새벽 2시 22분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지금 작업하는 걸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추 테두리가 잡혀가죠? 그러면 자 이제 베이스를 해볼게요. 불염구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더 포인트. 여러분 무엇? 원래 아니랬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이거 봐요. 갑자기 신형 특집으로 변하네? 이런 거 한 적 없어. 얼굴이 점점 시작과는 다르게 굉장히 초췌해지죠.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지금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영상에 담으려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 베이스만 한 걸 좀 들어볼게요. 안 끊겼으면 좋겠다. 끊기는구나. 자,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이게 또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가 하나 생겼는데요. 얘가 플러그를 이렇게 연결해서 또 방법이 있죠. 자, 지켜보세요. 이거를 제가 한번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그냥 한번 이거를 이제 웨이브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거, 멜로디 쓰는 거, 가사 쓰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그럼 밤새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럼 얼추 지금 여태까지 멜로디를 찍어놨던 거를 한번 트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안 끊기죠? 제목은 새벽 2시 46분이요. 왜냐? 지금이 새벽 2시 46분이거든요. 롤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롤리도 정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한 3, 4주 동안 정말 매달려서 만들었던 게 롤리인데 정말 트랙 만들기 정말 어렵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됐다! 뽑혔다! 조금만 힘내 컴퓨터야. 좋았어. 나오죠?
2시 57분이었고요. 이게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멘돌이 작업은 보통 저는 멘돌이 작업은 이렇게 트랙을 써놓고 다음날에 작업을 해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고뇌의 시간을 보여드렸고요. 좀 더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해서 좋은 작업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거의 만든 거에 한 지금 한 2% 3%밖에 안 만들었는데 안 되겠어요.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요. 열심히 한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빅톤의 찬이 작업 현장을 보셨습니다. 굉장히 고뇌의 현장이죠? 그러면 인사해볼까요? 안녕!